어? 아! 아! 깨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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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오여봐요 동물의 숲입니다. 이거 뭐 좀 유행 한참 지났잖아, 그지? 그래서 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희쁨이가 제 아내가 진짜 너무 재밌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번에 컴퓨터 세팅 싹 하면서 닌텐도 스위치도 아주 쉽게 이렇게 화면 전환해서 연동이 가능하도록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걸 또 안 쓰고 있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가봅시다. 에 귀여워. 아니 이게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한국말이라며. 오, 약간 자세히 들어보면 좀 들려. 밤돌이입니다 이러잖아. 2주 패키지를 처음 이용하냐고? 그치? 처음이지. 아 뭐야 옆에서. 귀여워. 이게 확실히 좀 그 감성을 좀 자극하는 뭔가가 있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어. 아주 귀엽구만. 그럼 평범하게 플레임으로 가도 되지? 오케이! 7월 닌텐도 특유의 이런 인터페이스. 아 원래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런 거는 되게 좋네. 귀여워. 아 뭐야 너무 귀여워. 하지? 에? 뭐야 이거 캠 연동돼 있냐? 아 뭐야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었네. 남자. 난 약간 진한 색이 좋더라. 진한 살구색. 머리. 에? 에? 이걸로 가자고? 이건 어때? 어? 이게 조금 더 플레임스러운데? 그지? 이거다. 어? 피곤한 플레임. 이거 약간 내 스타일인데? 지금의 내 상태와 굉장히 흡사해요. 초록색 눈. 에 귀여워. 이걸로 할래. 아 잠깐만! 나 아직 커스터마이징 안 끝났어. 지금의 모습을 찍으시겠어요? 네. 전 쟤네 왜 배로 박수 쳐? 뭐지? 사계절이 뚜렷해요. 계절의 흐름이 정반대인 북반구와 남반구? 북반구! 웃겨 그게? 야 인마 지금 나 실제로 이사 온 집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불편해 뒤지겠구만. 여기 병원도 없어. 지금 여기 미용실도 없어가지고 나 머리 계속 기르고 있단 말이야. 이주할 섬을 선택해주세요. 와 섬이 참 자갓이 생겼네요. 강의 배치가 이 섬의 3분의 1을 못 넘겨. 니세 말하라고? 아 이게 랜덤이야? 근데 이제 이게 좀 적당히 분배가 되어 있는 섬은 이 섬이네요. 그죠? 나 이거 할래. 야 두근두근하구만. 내가 동숲을 하게 될 줄이야. 침낭, 전등, 음식, 오락거리. 난 침낭일 것 같은데? 덜렁다크에서도 침낭 없으면은 큰일 나잖아. 이건 덜렁다크가 아니라고? 다크! 난 덜렁다크로 내 인생을 키워왔기 때문에 침낭 간다. 아 뭐야! 침낭 주는 거 아니었어? 아 이런 쓰레기! 나 이제 가는 거야? 오.
와, 사운드까지 되게 리얼하다. 아, 설렌다. 희쁨이랑 여행을 못 가니 이런 걸로라도 여행 간 느낌을 느껴보자고. 아, 매미 졸라 커! 야, 너 왜 나 흘끗 쳐다보냐? 어? 어? 내 눈빛이 기분 나쁘다. 오, 침낭보다 더 좋은 텐트라. 야, 그 유명한 사채업자라고요? 그래 보이네 인상이. 다 받았어. 인벤토리, 텐트, 여기로 정하기. 광장은 모두가 모이는 곳이니까 다른 장소를 선택하자. 아, 뭐야? 파밍. 어떻게 집어? 집어. 아니, 나무 흔들지 말고 집으라고! 집어! 와이라고! 와이, 아, 눌러도 안 되는데? 아직 안 된다고? 아직 안 된다잖아! 맵의 정중앙으로 가자. 해안가가 좋아요. 그래? 근데 왜 훈수도? 싸가지. 얜 뭐야? 아, 귀여워. 에? 잘생겼어. 귀여운데? 아, 눈이 되게 반전이야. 뒤돌아보기 전까지는 좀 약간 고양이상이겠지? 이랬는데. 귀엽네. 그럼 뭐, 뭐 이렇게 모래사장에다가 지어야 되는 거야? 확실해? 모래사장에 지으면 나중에 섬 꾸밀 때 편해. 나 섬 안 꾸밀 건데? 정중앙에다 둬야겠다. 야, 자연은 그대로 있을 때가 제일 예쁜 법이야. 여기가 광장이니까 그냥 광장 옆에다 짓자. 여기에 텐트를 칠까? 상상해보기. 어, 귀엽다. 없애야 되는 것이 조금 있지만 여기로 정할까? 오케이! 땡큐! 귀찮은 이 집의 끝판왕이구나. 내 텐트를 펼쳤다. 무인도 생활의 첫걸음을 내딛었어. 이거 먹을 건가? 안 집어줘. 아, 야, 왜 그래야 되는데. 나 할 것도 바빠 뒤지겠구만. 어딨어! 도와줄게. 좋아 보여, 잘 지내나 봐. 좋은 거 같은데? 어따 대고 반말이세요 처음부터. 아,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반말이긴 했구나. 아, 근데 얘 눈초리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했어 처음부터. 나 여기 섬에 오자마자 얘가 꼬라봤거든. 진짜? 터스 있는 거? 내가 찾아줄게. 야, 버려 이거. 좋아, 너의 목숨 잘 받았다. 바로 갖다 버려주지. 달려! 여기다 짓자. 쌍쌍해 보기. 별론데? 자기 집 뷰를 가리잖아. 나중에 사진 찍을 때 안 예쁘게 나온다. 오케이! 안 예쁘게 나온다니까, 사진 찍을 때. 아, 사진이 무슨... 아니,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기능 아니야. 왜 여기다 짓냐고, 집을. 저 옆에다 짓지, 예쁘게. 아, 혼수총, 혼수총. 뭐 혼수총이야. 맞을래? 꽃판지? 아니, 장난하세요?
그 손님을 여기에다 옮겨놓고 텐트 하나 준 다음에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야? 맞아. 이게 무슨 미친 여행사야. 옛날만 개꿀 빨고 자기 혼자 나뭇가지 쫓아 와야 돼. 어? 나 이대로 도망쳤다가 잡힌. 도망가 봐. 진짜로? 어. 이렇게 잡혀. 나뭇가지? 아. 강제 퀘스트 받았네. 이제 아이템을 주울 수 있게 됐네요. 그치. 누가 봐도 그냥 복숭아 아니야? 맞아. 어 뭐야 얘 너무 귀엽게 생겼어. 아니야 얘 똑같은 사채업자야. 얘 어? 실장이야 실장. 와씨 공포네. 복숭아? 왜 안 주워지지? 뭘? 아 X구나 내가 누른 거. 어 그럼 이것도 주워지네. 내꺼. 아니 지금 키가 닌텐도랑 엑스박스 패드랑 좀 달라가지고 좀 헷갈리네요. 나 뭐 자꾸 이상한 거 주워. 아 뭐야 잡초를 줍고 있어. 잡초 정리하자. 여기 주변 둘러보니까 나뭇가지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많네. 이게 눈 밟는 소리 되게 좋다. 쫙쫙쫙쫙쫙쫙. 그런 소리 아니거든? 빡빡빡빡빡빡. 이제 다 모으지 않았나? 오, 야 20개나 주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웠어? 얘 말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아까는 하나하나 얘기했잖아. 뭐지 왜 말이 좀 빨라진 느낌이지? 밑에 키 B 키를 누르면 얘가 말이 빨라져. 아. 복숭아야. 와 복숭아다. 대박수 치지 말라고. 복숭아다 고리. 플레임이 또 노동해야 된다 고리. 어 이미 갖고 있는 건가? 아 개구리다 고리. 호구 잡혔네 그냥. 호구다 고리. 아 얘네가 이제 평생 함께할 주민들인 거야? 아. 캠프파이어당. 그럼 유인도로 가자. 하나 둘 셋 유인도! 아 싫어. 유인 촌스러워요 아저씨. 아 뭘로 하지? 그거 어때 윤두준 핸섬. 니 섬에선 아세요 그건. 엉덩이 섬 아래 엉덩만섬. 엉덩이 만섬이 뭐야? 아니야 그냥 엉덩 만섬이야. 원래 처음 딱 필이 왔을 때 바로 만드는 게 최고의 이름이라고. 필이 왔던 건 그거잖아. 닥쳐 이미 끝났어 엉덩 만섬. 재수없어. 다 같이 외쳐! 엉덩 만섬! 진짜 짜증난다. 짝짝짝짝짝짝. 뭐야? 얘네 착해. 엉덩만섬. 엉덩만도도 있어. 엉덩만섬. 나 이 섬을 벗어나겠어. 뭐야 갑자기 내가 이장이 됐어. 갖는 것도 없이 이득 되는 것도 없는 이장이. 유리시크니 나한테 다 맡겨.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잘 부탁해로 가자. 잠깐 어쩜 나랑 그렇게 똑같아. 나도 그랬는데 방송하면서.
뭐야 저 어디서 났어? 저거 레프트에서 완전 고급 음료로 따지는 그 바나나 쉐이크인데? 언바이! 언베가 원래 일본어지 아마? 쟤 뭐해? 야! 더 놀 거야. 어? 지금 주면 안 돼? 엉덩만섬 엉덩만섬 소리내서 외치고 싶은 좋은 이름이래. 역시 너도 장작이구나. 이 잡초는 왜 주서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서지니까 필요가 있겠죠? 저 눈은 뭐야? 계속 거슬리게 날라댕기고 있어. 조용히 날라댕기면 아 배경이구나 하겠는데 엄청 시끄러움. 짜라라라라 짜라라라라 내 파저 플레이 내가 바로 눈덩이야. 야 선물 내놔. 나뭇잎을 줬는데? 캠핑용 침대 재밌겠다. 캠핑 가고 싶다. 왜 캠핑은 가고 싶은데 캠핑을 갈 준비는 하기 싫어. 그 준비 과정을 다 스킵할 수 있으면 캠핑 가고 싶어. 알았죠. 내 침대 어떻게 들어가. 오 디테일 봐. 문 착 이렇게 말아 올려지는 거. 이건 뭐야? 에? 에? 라디오에서 음악이 흐르고 있다. 끌래. 우와 너무 귀여워. 침대 침대 배치하기. 이 주변엔 돌자리가 없어. 이건 어떻게 줍지? 아, 어. 이 구석에다 둬야지. 오, 딱 내가 원하는 배치가 됐네. 됐다. 이대로 한 잠 잘까? 잘래. 잠이 쏟아진다. 어? 뭐야? 잠의 요정이야? 얘 나비보벳 또 아니야? 뭐야 이 에코 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비보벳 따우. 그렇군요. 괜찮아요. 제 옆에 희쁨이 있거든요. 에? 저 방금 잠들었는데? 뭐야 이거 불산 루트 강요하는데요? 아, 안녕. 어씨. 꿈이었나? 분명히 대인기스타 나비보벳다우를 본 느낌이었는데 유튜브에 올리면은 조회수 100만은 기본적으로 찍는다는 꿈인가? 아직 밤인데? 그렇게나 오래?
오! 스마트폰! 오! 퍼펙트 라이프 서포트 좀 줄여라. 화라서? 이상한데? 트프트로 가자, 트프트. 써볼래. 이거 월 막 이용료 3만원 이런 거 아니죠? 오! 진동 왔어. 트프트. 오케이. 아! 시작인가? 스마트폰 대금까지? 야,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 뭐야 얘? 못내! 당연한 거 아니야? 마이? 그게 뭔데? 뭔가 채팅창 보면은 스포 당할까봐 채팅창을 보고 있진 않은데 채팅창이 불타고 있어. 왠지 모르겠지만 다들 아우성 치고 있는 것 같아. 지금부터는 현실과 똑같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시겠습니까? 당장 꺼. 그러나요? 닌텐도 플레임님께 2주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즐거운 무인도 생활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축하하는 뜻에서 앞으로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주머니에 넣기 선물 열기 소확한 다이 작업대 배우기 다이 레시피? 어떻게 배우는 거지? 뭐야 배우기가 뜨길래 어? 기술이 업데이트 되는 건가? 했는데 어떻게 배우는지도 몰라. 섬 게시판. 이 게시판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양한 소식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야 구리. 그리고 섬 주민 여러분은 물론이고 섬에 놀러온 분들도 자유롭게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방문 기념 글도 쓰고 소통의 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줬으면 좋겠어. 쓰자. 잠시 후. 됐다. 어? 무슨 소리지? 너굴 마일리지. 너굴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당신의 섬 활동에 따라 마일을 선물해드립니다. 마일이 쌓이면 섬 안내소에 있는 단말기에서 다양한 특전 상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마일을 활용해서 보다 즐겁고 편리하게 섬 생활을 만끽해보세요. 엉덩만 섬 마일! 무인도 2주 패키지 플랜을 신청해줘서 고마워. 이번 2주를 위해 이용한 비행편의 마일리지를 지급할게. 똥! 500? 금방 모으겠는데?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자. 바로 찍어. 어? 촬영. 짜잔, 또 300원을 벌었다. 벌써 5분의 1이나 모았다고. 야, 대출금 갚는 거 쉬운데? 금방 하겠는걸? 으야. 여기에서 물건 만들 수 있는 건가?
해볼래. 뭔가 혹시 사용료 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겠지? 방금 뭔가 이상한 말이 덧붙여진 것 같았는데 뭐지? 만들어보자. 와, 하나밖에 없어 목록이. 이걸 만들래. 만들래. 짜잔! 엉성 낚싯대. 엉덕만 섬에 어울리는 아주 멋진 아이템이로구만. 엉으로 시작하다니. 다일 레시피. 오케이. 이제 이걸 배울 수 있는 건가? 선택, 배우기. 다일 레시피. 이 앱에서 당신은 지금까지 배운 다일 레시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만드는 물건을 즐겨찾기에 추가하는 편리한 기능도 마련되어 있으니 다이 생활에 활용해보세요. 소박한 다이 작업대, 단단한 목재 철광석, 모닥불, 엉성한 잠자리채? 당장 만들어, 당장 만들어. 와, 무인도 섬에 멋대로 데려오더니 물건을 강매하고 있네. 이씨,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물품이라도 보자. 반합 침낭. 야,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너굴 포인트냐? 좀 다른 것 같은데? 너굴 포인트랑은 다른 돈의 단위가 있네? 잡초나 쓰레기를 가져온 사람들에게도 사례라고 했다고? 야, 내가 잡초 왕이야. 자, 돈의 단위가 벨이구나. 하나당 10벨이네? 할래. 야, 잡초 하나당 10원이라고? 개 해자네. 야, 잡초 다 뽑아. 오늘 여기 있는 잡초들 다 내 거다. 시작부터 만벨 벌고 시작해보자고. 뭐야 이거? 엥? 엥? 누가 봐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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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어디까지 커지냐? 야, 갓겜이네! 사람들이 왜 이것만 하는지 알겠다. 야, 이제 머리 구해오자, 머리. 가자, 가자, 가자. 아니, 너무 멀지 않냐? 머리 너무 커지면 안 되는데, 이거. 어? 머리 너무 크지 않니? 몸뚱아리만 한데? 안 올라가죠?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좀 더 굴려야 된다고요?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야? 바라는 게 많네, 게임이. 되지 않았을까? 오! 오! 와! 에? 뭐야? 무서워. 얼음 미니 눈사람? 완벽한 밸런스일 때만 가능하다고? 야, 지금도 완벽한데?
와, 야 근데 너 얼굴 되게 무섭게 생겼다. 나이 얼음 미니 눈사람. 커다란 눈의 결정과 눈의 결정 두 개가 필요하네요. 어? 잠깐만. 잠자리채 들기. 어떻게 휘둘러? 아하! 눈 뒤졌다. 일로와. 저 있다! 야! 아! 아! 잠자리 너라도 와. 못 맞췄지로! 못 맞췄지로! 이런 스바라시가 자꾸 도망을 가. 응? 이건 실잠자리. 어? 그러게.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버리네. 야, 잠자리 통 같은 거 없어? 냅다 주머니에 꽂아버리는구만. 이 왜 졸고 있냐? 밤이야? 아, 지금이 실시간이어서 그렇구나. 아, 지금 11시 34분이어서 지금 밤이군요. 여러분, 앞으로 그러면은 동물의 숲에서 낮을 볼 일이 없겠는데요? 항상 밤에만 할 것 같은데. 큰일인걸? 어, 야, 눈소리 들려. 어? 뭐야, 눈은 잠자리채로 못 잡나? 아, 눈은 실패하면 사라져요. 아, 되게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왜지? 뭐가 문제였던 거지? 아이씨 눈! 에? 오! 고마워. 착용하기. 오! 귀여운걸? 얘를 잡을 수도 있나? 어? 얍! 얍! 아, 미안해. 아팠어. 잉, 미안해. 내가 쳐가지고 서운했나봐. 오, 잡았다. 나방이야?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니, 난 개... 어? 그걸 안 무섭다고 그걸 주머니에 넣어버려. 와, 폐기! 이리 와, 안에 칠게. 오, 잡았어! 눈! 드디어 눈을 잡아버렸어. 어? 오, 저기 물고기가 있네요? 어떻게 하지? 지금! 샷! 뭐야, 개코! 농어! 좋은 건가? 어, 여기도 뭐가 있다. 미끼를 못 본 건가? 미끼를 못 본 거 같은데 앞쪽에다가 둬야 되나 봐. 쟤 좀 모자라는가 봐. 어? 저 왼쪽에 공기방울은 뭐지? 어, 됐다. 확실히 봤다. 일로 와! 에, 쪼꼬미. 전갱이. 물방울은 나중에 수영복 입고 들어갈 수 있다고? 얼어 뒤질 일 있어요? 겨울인데? 야, 겨울이어도 수영이 가능해? 아, 스포하지 마, 스포하지 마. 나중에 실험해봐야지. 아, 그러고 보니까 얘 반팔이네. 강한 아이였구나. 얘 물고기 있던데. 샷! 이번에도 전갱이가. 어? 어? 난 분명히 물고기의 실루엣을 봤는데? 벌써 환각이 보이는 건가? 나 미쳐가고 있는 건가? 나왔어. 잡초 500개 가지고 옴. 500개까지는 아닌가? 201개 갖고 왔네. 일단 잡초만 팔고 나머지도 가격을 좀 봐야겠어. 2100원. 좋아. 복숭아는 얼마지? 자. 에? 하나에 100벨이에요?
잡초의 10배네? 오늘부터 복숭아만 파밍합니다. 어? 그래? 에? 야, 이 초인이잖아! 근데 캘 수 있는 아이템이 없어서 아마 안 되지 않을까? 딴 것도 팔아보자. 전갱이. 자. 우와! 비닐봉지에 물 담아서 저렇게 파는 거야? 와, 되게 디테일 쩐다. 150벨. 이 파밍하는 난이도를 비교해봤을 때 복숭아가 훨씬 값어치가 높기는 해요. 일단 팔지 뭐. 어? 잠깐만, 이거 팔면 안 되고 너굴 사장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생물을 잡았어. 요거 농어. 농어는 얼마일까 근데? 아 뭐야, 줘야 돼? 아 그건 좀... 줘야 되나? 주면은 뭔가 박물관에 이제 등재되면서 내 이름이 적혀있지 않을까. 이걸 그냥 공짜로 달라고? 미친. 기다려봐. 얼만지만 보자. 막 5,000원 이런 거 아니지? 400벨? 아, 조금 가격이 나가기는 하는데 기증 못할 정도는 아니다. 기증하자 그냥. 진짜 겁나 찡찡대네. 네가 그러면 꼬우면 사! 그건 좀... 이거 한 번 더 하면은 좀 적대되려나? 척을 지고 싶지는 않으니까. 뭘 주네? 마일리지 주나? 너굴 마일리지? 뭐야, 생물도가? 다른 생물들 가격도 일단 보기만 하자. 실잠자리. 와, 500배? 농어보다 비싸네. 실잠자리 주제. 와, 일단 생물이라는 거 자체가 좀 다 비싼가 보다. 그럼 나방. 나방은 싸겠지. 130배. 안해. 나방도 팔리는 거 자체가 좀 놀랍긴 하다. 자, 실잠자리. 오케이. 만들어 봤어. 오, 이거 뭐 갖다 줄 때마다 뭘 해주네. 오! 도끼! 덜렁다크 필수 아이템 떡기! 좋아! 뭔데? 하이힐의 구근이라는 줄 알았네. 히아신스? 빨간 하이힐의 구근? 결국엔 장사잖아. 야, 샘플만 풀고 마음에 들면 사러 오세요. 그냥 좌이색. 좀 치네. 얘가 괜히 사채업자 하는 게 아니네. 노란 상자 한번 봐주세요. 나 노란 상자가 있어? 아, 안에 있어요? 노란... 아, 뭐야 이거. 얘가 파는 상자 아니었어? 이거 내가 열어볼 수 있어? 재활용함? 아니, 난 저 상점 너구리 옆에 이게 있길래 여기에서 뭘 파는 줄 알았어. 이 상자에서. 오, 종이 박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차나 보지? 이런 좀 잡템 같은 것들이? 이건 뭐야 그러면? 에이팀. 그래 딱 봐도 에이팀 같이 생기긴 했다. 근데 무인도에 ATM기가 왜 필요한데? 하루에 한 번 너굴 포트 접속 보너스 마일을 지급합니다. 오, 하루에 한 번 들어올 때마다 50마일씩 주는구나. 적지 않은데? 저 정도면 이용하실 서비스를 선택해 주세요. 너굴 쇼핑. 벨로 구매할 수 있네. 이거 왜? 어? 이거 뭐야 이거? 목숨 버섯이 여기 왜 있어? 에? 에? 나니? 오잉? Hey, it's Mario. 우와, 슈퍼 마리오 벽이 있어. 되게 이쁘다. 근데 이거 다 장식용 아니에요, 그냥? 뭔가 필요한 게 없는데 그냥 다 장식인데? 토관이 좋다고? 아, 이거 텔레포트 돼? 근데 비싸. 못 사. 으야. 복숭아 먹고 이 돌 파괴 가능? 파괴하려면 맨손으로 파괴하나? 한번 해보자. 근처에 두 개, 한 개 먹기. 어? 먹기. 열 개를 먹어야 되는 건가? 어? 그만 먹으라고? 열매 하나당 한 번이고 삽이 필요해요. 아이씨, 결국에는 아이템이 필요하구만. 삿! 아이씨. 아! 사라졌어! 플레이님 항상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세젠트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이건 뭐야? 우리가 여기로 비행기 타고 왔잖아, 그지? 후원은 감사하지만 녹화 중 후원 금지입니다라고? 야! 누가 5만원 후원하는데 그런 얘기하래? 너 매니저 미쳤어? 5만원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언제든지 주셔도 돼요. 뭐야 얘는? 누구세요? 어? 메시지 카드 판매 준비 중 이라고 써있네. 여긴 내일부터 가능한 컨텐츠인가봐요? 어? 어 잡았다! 어? 이건 소라게 집이 몸에 꼭 맞아요. 야! 야! 이리! 와! 야! 아 저 씨! 넌 뒤졌다. 나중에 내가 강 건널 수 있기만 해봐라. 아주 먼 미래겠지만. 어라? 어? 주머니에 한계가 있구나. 당장 팔자. 얘네 들어오니까 다 나한테 눈웃음 지었어. 아 저 호구 또 왔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요거 복숭아 결정. 와, 내 전 재산의 두 배네. 할래. 야 사채업자 소라게. 오케이. 그럼 넌 뭐 줄 건데? 오, 그렇구나. 울뿌리게. 뭘 울고 있어? 내가 너한테 줬잖아, 생물. 이런 거 아까워하고 있어. 이씨. 다시는 안 갖다 주려나 보다. 생색은 오지게네요, 진짜. 제작 가능. 만들래.
자자! 에? 왜 어? 나뭇잎이야? 새집, 통나무 말뚝, 횃불, 캠프파이어, 모닥불이랑 목재, 엉성한 물뿌리, 부드러운 목재. 이 도끼를 얻었으니까 나무를 캘 수 있겠죠? 일단 캠프파이어. 가자. 모닥불을 여기다가 설치하는 거야. 내 집 앞에. 어? 불. 어. 아. 에? 오, 돌릴 수 있네. 에. 에. 오케이. 이제 짜잔. 어떻게 하는 거지? 오! 뭐야, 이 나무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야? 아, 다른 도구가 필요해요. 나무를 없애려면. 뭐 언젠간 열리겠지. 일단은 한 나무당 목재. 어? 샷! 나이스! 야, 그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그렇게 잡는다고? 스파이더 캐치. 어? 깨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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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물건을 보여줘. 어? 잡화가 있구나. 약! 약을 제조할 수는 없는 건가? 새총. 어? 새총? 이건 나 없는 건데? 하나 사야겠다. 살래. 약 하나. 다섯 개를 한 번에 샀는데 할인 없습니까? 서비스가 엉망이네. 약 쓰면 되겠지? 짜잔! 좋아. 나 나왔어. 새총. 단단한 목재가 무려 다섯 개나 필요하군. 나 기다려. 달려! 어? 이거 가져갈 수 있네? 벌집. 에? 어? 앗! 엉덩도끼! 그동안 고마웠어. 엉덩도끼 치곤 그래도 되게 오래갔다. 그렇게 내구도 생각을 전혀 안하고 계속 썼네. 엉덩도끼, 너는 새롭게 다시 태어날 거야. 나무? 아!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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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흔들. 왜 안 나와? 어? 에? 금고? 나니? 그냥 장식품이야? 안에 뭐가 들어있진 않아? 왜 금고가 나무에서 나와? 폰 한 번만 확인해달라고? 다일의 서필 늘리자. 벌목의 제왕. 여권. 당신의 여권 정보입니다. 외출을 통해 만난 통신 상대도 볼 수 있습니다. 여권의 사진, 한마디, 칭호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를 적어주세요. 칭호? 유유자적. 인플루언서. 딱이네. 청소부가 있어? 어, 이거다. 놀러오세요, 청소부. 동물의 청소부. 바로 그 청소부! 됐다. 여권갱신 잊지 말기. 좋아, 700원 남았다.
확실히 할 게 많기는 하네. 이게 세세하게. 그리고 그 세세한 것들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뭐 할 때마다 너굴 마일리지 주니까. 뭐야 이거? 뭐야 돈이 떨어져? 아이씨. 이런 개새. 잡았다. 오늘 하루 보람 찼다. 금고. 에? 됐지? 혹시 금고 위에 랜턴 올려놓을 수 있나요? 오! 어? 안에 금괴 있는데? 금괴 안에 옷이 있어? 없잖아. 왜 안 꺼내 금괴? 야 이거 씨, 진짜 개설렜는데. 장식이야? 옷장이야? 뭐야? 게임이 다 농락했어. 금고 위에 랜턴 올리는 거 가능하다고? 당장 들어가. 그럼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배치하면 되나? 오! God damn! 다 게임이잖아? 별게 다 되네. 알고 싶어. 종이 박스랑 라디오, 잡초. 벌집은 나중에 쓰일 것 같은데. 뭔가 하이힐의 구근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 꽃 안 심을 것 같은데. 그냥 팔아버리자. 돌도 팔아. 어? 쉿. 조용히 해 콩돌아. 아 이걸 알아보네. 아 하라. 아 이런 게 아 좀 살짝 소름 끼치는데. 디테일 미쳤다. 게임 다들 갓겜 갓겜 하는 이유가 있었구만. 어 이건 지급품으로 드리. 아 화들짝 놀랐네. 와 식은땀 났다. 야 자자. 다음날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아, 다, 야, 이거 실시간이지, 참. 자! 일단, 오늘, 동물의 숲첫 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박하게 시작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저도 힘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어, 우리 주민이야! 귀여워! 뭐 해봐요, 동물의 숲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녹화 종료.